OSEN 대구 손찬익 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11일 2018년 2차 1라운드 지명 선수인 투수 양창섭을 포함한 지명 선수 및 육성 선수 14명과의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달 11일 신인 2차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삼성의 지명을 받은 청소년 대표팀 우완 정통파 양창섭은 계약금 1억 6천만 원, 연봉 2,700만 원의 계약을 마쳤다. 최고 구속 148km의 수준급 속구의 탈고교 수준의 경기 운영 능력과 제구력까지 갖춘 완성형 투수로 평가받았다. 입단 첫 해부터 1군에서 팀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양창섭은 삼성이라는 명문팀에 입단하게 돼 기쁘다. 데뷔 첫 해 10승과 신인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목표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계약을 마친 삼성의 1차 지명 한양대 왼손 투수 최정웅은 2018년 10개 구단 1차 지명자 가운데 유일한 대학 선수로 계약금 3억 5천만 원, 연봉 2,700만 원의 계약서에 사인한 바 있다. 최정웅은 고향팀이고 어릴 때부터 응원해왔던 팀에 입단해 영광이고 1군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 신인왕에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뛰어난 체격 조건으로 장래성을 높게 평가받는 2차 2번 김태우도 계약금 1억 1천만 원, 연봉 2,700만 원의 계약을 마치며 빠른 시일 내에 1군에서 마운드에 한 축을 맡고 싶다는 각오를 내비쳤다.